아침부터 재수없게 까마귀가 울어. 당했다. 언제 먹었냐? 다시다. 간장, 고춧가루, 맛소금, 마법의 국물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소고기만 넣고 해가 뜹니다. 더워질 것 같은데 곧. 아, 그래도 지금 딱 그늘에 있어요. 요 전봇대 기둥 그늘. 자, 후추 깜빡했다. 후추. 자, 완성입니다. 순도 100% 소고기국. 오, 훌륭해. 어, 맛있는데? 진짜. 아, 야채 없어도 되는구나. 역시 다시다다. 여기 김치 한 조각만 딱 얹으면 진짜 끝나는데. 어, 아침부터 너무 좋은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까마귀가. 잘 먹었습니다. 자, 전국 랜덤 여행 시즌 3 순례자의 길 3일차 스타트하겠습니다. 어제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서 고령에서 생산되는 술을 구한 뒤에 지역 뽑기를 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걸리 한번 사보겠습니다. 하나로 마트. 고령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있어? 고령에서 나오는? 아, 아예 없어요? 고령에는 술이 안 나오나 본데요? 고령 탁주 합동 제조장이 나와서 어, 있구만 했는데 보니까 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예, 그밖에 없나 봐요. 없네요. 고령에서 술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은 그냥 클리어 한 걸로 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고령과 맞닿은 창녕과 합천이 있습니다. 과연 다음 지역은 어디인 것인가? 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창녕이냐 합천이냐? 합천이냐 창녕이냐? 창녕! 자, 합천인 것 같은데요. 자, 합천입니다. 이건 자, 합천입니다. 다음 지역은 합천. 고령 중심부를 지나서 남쪽으로 가면은 예, 합천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제까지 총 8시간 40분 가까이 탔거든요, 자전거를. 이게 총 10시간이 누적되면 10시간마다 행운 뽑기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행운 뽑기만 믿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누적거리 130km 돌파했습니다. 현재 한 장의 티켓 보유 중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어필인 것 같아요. 아씨, 10%요?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어필에서 힘을 너무 쓰면 다리가 확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날팔이, 아, 너무 짜증난다. 날팔이. 오케이, 오르막차로 끝이구요. 대가야읍. 와, 마을 이름. 와, 이게 고령 군청인가 본데요? 엄청 크네. 고령은 이제 대가야로 밀고 있네요.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이쪽에는 박물관도 있네요. 대가야 박물관. 대가야 통문이야, 이거 동문이야. 자, 문을 나가서 고령에서 합천 방면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140km 돌파입니다. 지금 이제 티켓 두 장을 보유하고 있고 한 7분만 더 자전거를 타면 행운 뽑기도 가능합니다. 이야, 엄청 신나는 길이다. 신나는 길. 전국 최초 무료 장례식장? 자, 1시간 22분 다 탔고요. 총 10시간 누적 시간 10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행운 뽑기를 하나 할 수 있고요. 행운 뽑기에는 무려 10만 원이랑 티켓 10장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나옵니다, 누르면. 자, 모자 안에서 과연 어떤 행운이 나올지. 행운 뽑기 바로 시작합니다. 10만 원 아니면 10장. 과연, 아, 티켓 3장 나왔습니다. 와, 티켓 3장이면 좋죠. 좋은데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낮은 숫자예요. 그래도 지금 티켓 5장이나 있네요, 이제. 자, 돈 뽑기 바로 갈게요, 일단. 자, 바로 돈 뽑기 들어갑니다. 자, 돈 좀 놔주세요, 제발요. 오케이, 나왔어. 드디어 19,000원 나왔습니다. 드디어 약간 마음을 비우니까 잘 되네. 네, 19,000원이면은 거의 최고 등급이죠. 네, 20,000원까지 있는데. 나이스,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간식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자, 간식 뽑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편의점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나와주세요. 라면도 좋고요. 아, 미쳐, 건과일이라. 자, 하나만 더, 아쉬우니까.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둘, 셋. 두유. 아, 이것도 좀 아쉽네요. 두유.
물을 안 샀네 깜빡하고 편의점에서. 물 하나 샀습니다. 1,000원. 이거 2만 1년 아니야? 아니 제 새가 지금 있는데. 야 차도에 있으면 안 돼. 차에 치겠다 너. 야야야 야, 야. 야. 차도로 가면 안 되는데. 가만 있어봐. 저 숲으로 가야 돼 너. 와 지금 차에 계속 밟힐 뻔해서 얘가. 가만 있어. 날지를 못합니다. 또 어쩌다 날지를 못하냐. 내가 뭐 치료를 해줄 순 없고 저쪽에 숲에다가 놔줄게요. 차에 밟혀 죽으면 그것도 너무 비참하잖아. 살아남든 못하든 자연 속에서 가는 게 낫지. 아스팔트 위는 너무 너무 슬프니까. 그 얌전해졌네. 지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나? 여기다 여기서 자 저쪽으로 가 임마. 저쪽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날지를 못해요. 그래 거기 뭐 벌레 있나 보다. 야 먹어. 한번 먹고 살아남아. 나도 살아남을게. 화이팅. 이게 자전거 여행하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아우 저런 거 좀 그냥 지나치기가. 10%다 또. 자 10% 떴습니다. 끌바로 바꿨습니다. 아 요거 언덕 기점으로 합천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에 도착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착. 합천 도착. 이제 합천술을 구해야 합니다. 합천술. 아까 잠깐 양조장 검색했는데 양조장 많습니다. 합천 바로 슈퍼 가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려갑시다. 자 고개를 내려오니 150km 돌파해 있네요. 티켓 한 장 확보. 지금 여기가 갈림길이라서 여기서 지역뽑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구멍가게 한번 가볼까요? 막걸리 있나? 합천 생막걸리. 합천에서 나는 막걸리고요. 자 그럼 한번 지역뽑기를 해볼까요? 바로 뽑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령. 자 아니 배터리 없는 줄 모르고 한창 혼자 얘기했네요.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령이 나온 거. 창령이 나왔습니다. 창령. 이거는 녹화가 됐나 모르겠네. 아 이거 참. 창령은 이제 지금 합천에서 이쪽 오른편입니다. 동쪽. 거의 지금 부산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이거 남쪽으로 가지 말자 더우니까 이랬더니 점점 남쪽으로 가고 있고. 10%는 아닌데 9%야 날파리 미치겠다 진짜.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 차라리 안경에 붙어있어 그냥. 머리 위에 개구리를 한 마리 달아놓으면 날파리가 안 오겠지? 개구리도 날파리 짜증나겠다. 그래서 먹는 건가? 쌍책면인가봐요 여기가. 쌍책면사무소가 있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밥을 먹으려면은 식재료를 뽑아야겠어요. 물론 간식에도 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한번 노려볼만 하긴 한데 일단 식재료 한번 뽑을게요. 자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제발요. 돼지 가버리살. 돼지 가버리살. 오케이 이거 지금 먹든 안 먹든 저녁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넉넉하게 사서 지금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근데 지금 돈이 많진 않아요. 와 근데 이거 시골에서 구하기 힘든데 가브리살은. 그러면 간식 하나 뽑아볼게요. 간식 하나. 라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라면 노려봅니다. 라면 갑니다. 자 라면. 라면 국물라면. 진짜 사탕은 진짜 별론데. 자 남은 티켓으로 식재료 한번 더 뽑을게요. 밥하고 바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발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아 진짜 단호하시네. 가브리살 없고요. 단호박도 없고 밥도 없네요. 한 6.5km만 더 가면은 마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일단 거기까지 갈 수가 없네요. 지금 너무 힘드네요. 여기 뭐 자전거 도로가 있어? 창령보. 창령보 가는 이거 따라가면 되네. 창령 갈 수 있겠네. 일단 여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점심 먹겠습니다.
비빌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비비는 수밖에 없네요. 잘 비볐다. 최소 봉지밥 달인. 잘 먹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배고파서.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뭐야 이거 마늘 아니야? 마늘 있다 마늘. 우측에 보이는 강이 황강이라고 합니다. 황강. 아 나중에 카누 같은 것도 좀 타보고 싶어요. 카누. 카누 타고 전국 일주. 나는 뭘 이렇게 씌워놨나 했더니 옆에 이게 다 마늘이에요. 마늘. 이 검은색 안에 다 마늘이 매달려 있네요. 말리는 중인가 봐요. 마늘. 여기 도로를 아직 안 깔았네요. 자전거 도로인데 여기도. 낙동강 하구뚝까지 140km 남았대. 이거 완전 낙동강 종주야. 내가 처음에는 이게 경상북도의 마수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거는 낙동강 마수였어. 지금 여기가 아까 그 황강하고 낙동강의 이제 합류부입니다. 합류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또 170km 티켓 한 장 추가요. 현재 티켓 두 장. 잠깐만 여기 왠지 창녕 같은데? 잠깐만 맞아요 맞아 지도 보니까 이 다리부터가 창녕이야 아예. 자 아무튼 창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창녕이고요. 마트로 갈게요. 바로 4시 17분인데 마트 가서 장 보고 자리 잡거나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막걸리도 사야죠. 자 이제 하나로 마트가 있는 유어면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유어면 현재 티켓 두 장 보유 중이죠. 제가 봤을 땐 여기 가브리살 없을 것 같아요. 좀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왜 맨날 전복이야. 아 나 미치겠네. 왜 자꾸 비싼 거만 나오냐고. 이게 돈이 걸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전복 이런 거 가성비로 가야 돼요. 가성비. 지금 19,000원인가 있으니까 식재료를 하나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제발요 진짜로. 아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망했다 진짜 망했다.